의정부시 신곡동의 쓰레기산이 올해까지 정리됩니다. 쓰레기가 무려 26만 톤인데요.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 대규모 국제 테니스장 건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대표 흉물, 일명 쓰레기산입니다. 20여 년째 쌓인 쓰레기가 26만 톤이 넘습니다. 국도비 17억여 원과 시비 4억 7천만 원이 투입돼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쓰레기는 1만여 톤. 올 5월부터 이게 처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 12월이면은 100%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쓰레기는 상당 부분 치워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관중석 3천석 규모의 메인 코트를 비롯해 돔 코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동호인 대회나 직장인 대회, 뭐 최근에 국제 대회는 기본이고 한시 테니스 대회가 열리면 의정부시 경제 효과도 있을 거다. 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시는 사업비를 국도비와 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업 자체가 그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뭐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국비와 도비, 동시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를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 내년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